안녕하세요. 문사탐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탐 영상도 아니고 국어 영상도 아닌 글씨를 예쁘게 쓰는 법에 대해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은 문사탐 채널입니다. 네, 저의 메인은 사탐입니다. 10년 동안 작은 학원이지만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었고, 올해부터는 스카이 에듀도 나가고, 올해부터는 대치동도 나갑니다. 히키코모리 같이 살다가 올해 뭔가 엄청 다이나믹하게 변하다 보니까 할 일도 엄청 많고 정신도 엄청 없는데 저는 너무 타이핑 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수업만은 10시간도 할수 있는데 12시간도 할수 있는데 타이핑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네, 저 지금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넋두리를 하는 이유는 제가 할 일이 엄청 많은데 글씨 예쁘게 쓰는 법 이런 영상 찍는다고 하니까 제 남편이 쯧쯧쯧 거리고 나가버렸어요. 네, 다시 정신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 외에 뭔가 다른 걸 해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두근두근합니다. 글씨를 예쁘게 쓰는 법. 제가 드리는 방법은 우선 강약이 있어야 돼요. 강약. 그래서 글씨가 삐뚤빼뚤해도 뭔가 잘써 보입니다. 제가 이 강약을 뭘로 주냐면 바로 이 펜으로 줍니다. 보이시나요? 라이브 칼라라는 펜입니다. 펜 하나에 인터넷에서 사시면 5,600원 정도일 거예요. 제목을 두꺼운 펜으로 쓰고 그리고 글자를 이렇게 얇은 펜으로 쓰면 뭔가 잘써 보여요. 강약이 있으면 정리돼 보여요. 어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회문화라는 과목, 결국은 제 메인 과목이니까요. 라고 하기엔 사회문화는 아무도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 비문학의 본질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 적는다고 해봅니다. 그러면 그 주제를 두껍게 쓰는 거예요. 비문학의 본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도 미묘하게 스킬이 들어가기는 해요. 어떤 스킬이냐? 글씨를 예쁘게 쓰고 뭐 예를 크게 쓰는 게 아니라 통일성이 있는데 이 통일성은 바로 선긋기에서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일자로 쭉쭉쭉쭉 힘있게 선을 그으시면 통일감이 생겨요. 그럼 뭔가 글씨가 정돈돼 보입니다. 비문학의 본질 첫 번째, 우리는 상징을 읽는다. 이렇게 제목을 두껍게, 그 다음 소주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강약을 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읽는 글자는 상징. 이런 식으로 말이죠. 글자 엄청 삐뚤빼뚤해요. 그런데 통일성이 느껴지는 게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글씨는 정말 자기 멋대로거든요. 제가 판서도 자기 멋대로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애기들한테 막 전달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죠. 그러니 저의 이런 빠른 말을 판서가 못 따라가요. 글씨는 엉망진창이죠. 근데 강약이 있고 이 선긋기가 좀 일정하게 보이다 보니까 뭔가 잘써 보이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상징을 읽는데 상징이 의미하는 세상이 중요하다. 이게 미묘하게 선들이 좀 힘이 있게 쭉쭉 그어져죠. 힘의 차이인가? 제 남편 같은 경우는 좀 악필에 가깝거든요. 힘이 없어요. 글자에. 그래서 이렇게 일자의 선을 잘못 그어요. 그럼 뭔가 글씨가 약해 보이고 잘써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비문학의 본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국어 공부법. 근데 제목이 두꺼워지는 순간 뭔가 더잘써 보이죠. 강약이 딱 드러나니까 깔끔해 보이고 정돈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글씨를 예쁘게 쓰는 법. 첫 번째, 강약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두 번째, 선긋기. 저는 삐뚤빼뚤 제 마음대로 가는 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글씨가 항상 달라요. 제가 진짜로 말하는 속도에 맞춰서 글씨를 쓰면 정말 날아가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말하는 속도에 맞춰 글을 쓰면 글씨가 날라다닙니다. 이건 편집이 없이 이런 식으로. 장난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일직선으로 그어지는 선들 때문에 통일성이 있게 느껴집니다. 예뻐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제 글씨를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제 책에는 제 손글씨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현상은 현상의 동기, 원인을 중시하는 미시적 관점, 그리고 거시적 관점, 이렇게 나뉘어. 이런 핵심 정리들은 제 손글씨를 책에 넣어버렸어요. 왜냐면 제가 10수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프린트되어 있는 타이핑된 글도 주고, 그 다음 이런 프린트도 주죠. 근데 애기들이 이것만 보더라고요. 제 손글씨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손글씨의 그 비밀은 바로 강약과. 여기서도 강약이 느껴지시죠? 이렇게 두꺼운 거, 그리고 얇은 거. 이런 강약과, 그리고 이렇게 힘있게 그은 선이 중요합니다. 강추드립니다. 저 모나미 친구 아닙니다. 저 모나미랑 그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펜을 좋아하는 이유는 얘가 마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라이브 칼라나 혹은 이 플러스 펜을 사용해요. 이건 사람들마다 선호도의 차이인데 저는 제트 스트림 1번 펜이죠. 그펜 같은 경우 너무 부드러워서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 본인이 좋아하시는 펜을 고르시고 이렇게 강약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선긋기를 강하게 힘있게 하시면 글씨를 자기 멋대로 써도 통일감이 있어서 예뻐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 글자 하나하나는 하나도 안 예쁘거든요. 자기 멋대로라서. 오늘의 글씨를 예쁘게 쓰는 법 여기까지입니다. 아! 참! 제가 좋아하는 이 색연필이 있어요. 이 색연필은 뭐냐면 더 다이나믹하게 얘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전 이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글씨를 예쁘게 쓰는 법, 강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긋기가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선긋기, 힘있게 내려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강약을 주는 거. 진짜 다음에 만나요. 안녕.